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싸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또 주일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은정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장모님, 또 어머님 되시는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제가 처음 뵙게 되었고요. 참 한국에서 이렇게 먼 길 잘 오셨습니다.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은 삭개오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며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셨으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오늘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귀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의 여리고는 그 향료를 재배하는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향품이 많이 생산되는,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둬지는 그런 지방이었고요. 또 이 여리고는 요단강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오는 물건에 그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걷는 통관세가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때라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부유하게 그 세금을 로마에 헌납하면서 자기도 어느 정도 취하면서 풍족한 생활을 한 정말 남부럽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참 가난한 그 나라에서 부유하게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고 남부럽지 않게 화려한 생활,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저 사람은 우리 피를 빨아먹는 죄인이다. 예, 손가락질하고 같은 유대인들이 동족이 저 사람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저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벌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거를 도둑질해 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 창기,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몸이었어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여도 그 속마음에는 그 원통함, 억울함, 멸시받는 마음, 그 자존심 깎이는 마음, 우울증이 될 수 있는 마음, 그런 얼마나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자기 마음에 허전하고 부족하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해결을 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삭개오는 애를 쓰고 그 옷도 잘 입은 부자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위신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를 불구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를 올라갔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겠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구나. 내일 그 일본 사람들에게서 해방된 8월 15일 기념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죄악의 고통에서, 내가 이 사망의 고통에서, 내가 이 사탄의 매임에서, 내가 이 마귀의 속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해방이 될 수가 있을까? 나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하늘나라, 그리고 지옥, 둘밖에 없어요, 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큰일인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로 다가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알았고 삭개오를 처음 만났지만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삭개오가 얼마만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네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느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을 삭개오에게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여러분 안 펴도 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5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가에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가사가 좋은 말씀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2절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도다.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과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 이거는 정말 우리의 부족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은 이른 자를 구원하러 이 땅 위에 오셨으니 세리가 문제입니까? 창기가 문제입니까? 멸시받는 이들을 예수님이 찾으시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웃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간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옛날 살펴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삭개오와 똑같은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몰랐어요.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사탄의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얼마나 휩쓸렸습니까, 과거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삭개오와 같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하지요? 지금까지는 삭개오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 자기의 생활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이기적이었어요.
그리고 토색을 해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아주 하찮은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탁 만나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완전히 180도 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남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 삭개오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지요?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삭개오에게 합니다. 유대인들 이 동족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 죄인 세리를 향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 굉장한 명예입니다.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칭찬이에요. 그러한 명예, 그 변화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삭개오야, 네가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 살겠다고 이제는 네가 마음을 바꿨느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오,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삭개오와 같이 이제는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벌어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벌어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벌어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거 보세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이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무숙자들이 있지요. 장애자들이 있지요. 이러한 사람들, 이 미국의 법이 장애자를 얼마나 위하는 그러한 미국 땅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법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어요. 자기만 바라봤어요. 자기의 생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자기의 문제만 해결됐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삭개오겐 띄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생각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 특별한 우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인생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명을 이 삭개오가 받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삭개오를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을 뜨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제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그들이 비록 어려운 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 귀중하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